김수봉 씨 원곡도 되게 좋기는 한데 네. 이게 뭐 트로트적인 것도 있으면서도 뭔가 좀 재즈도 있고 예, 예. 아주 편곡을 아주 잘하셨어요. 네, 아니 노래가 너무 좋았습니다. 그냥 푹 빠져가지고 막 예. 가슴을 이렇게 막 이렇게 후벼 파네요. 조금 더 파야 되는데 이렇게 파는데 아니 아, 그래요? 그 첫 번째 노래도 그렇지만 원래 제가 박종현 선생님 무대를 이렇게 보면 막 신나고 예. 뭐 그런 모습을 못 보다가 오늘은 막 이렇게 막 가슴을 막 이렇게 막 찢어지게 만드는 노래를 오늘 막 해주시네요. 저는 그런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 그러세요? 근데 할 기회가 없었어요. 아.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올겐에서 쓰면은 그 이제 나름대로 그 막 졌는데 네네. 그게 내 양이 안 차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내가 어느 때가 되면 네. 그 콘서트를 한 2시간 하고 싶어요. 아 콘서트를 큰 무대에서 예. 이게 어렸을 때 꿈이 가수셨나요? 아니요. 그 가수는 그 이제 나이가 이제 먹고 그 후에 이제 그 재능을 내가 발휘를 했지만 어렸을 때 꿈은 가수가 아니었었어요. 아, 네. 네. 보통은 요즘에 이제 그 어린 친구들 이제 어린 아이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이 꿈이고 막 이랬었었는데 네, 저는 그렇지가 못했고요. 네, 네. 이제 그 제가 꿈은 원래 이 형사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. 뭔가 좀 형사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요. 네. 내가 그래서 운동을 내가 많이 했죠. 운동도 하시고 해갖고 이제 형사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꿈이 안 됐어요. 어쩌면 꿈은 꿈으로 남아야지 아름다울 그렇죠. 수도 있습니다. 네, 네, 맞아요. 네. 그래서 형사를 꿈꾸셨다가 음악을 하신 거는 그러면 오히려 나이가 이제 중년에 그렇죠. 접어들면서 네, 네. 내가 서른아홉인가서부터 네. 네 참, 희한하네.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그때부터 무명 생활을 시작하셨으면 그렇죠. 어쩌면 서름도 되게 많으셨겠네요. 아 그러면 막 네. 업소에서 막 쫓겨나고 일자리 없어갖고 막 매일 막 헤매고 다니고 그런 적이 많았었죠. 지금은 지금 못 모셔가서 안달인데 그렇죠. 서러우라고 하죠. 네네. 근데 무대에 그런데 이렇게 쓰셔서 노래를 하시다 보면 네. 뭐 아무래도 저녁 때 밤에 네. 업소에서 노래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렇죠. 네. 노래를 하시다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약주를 좀 하시고 좀 취해 그렇죠. 계시는 네. 분들 앞에서 네. 노래를 하다 보면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. 있죠. 제가 이제 슬픈 노래를 할 경우에를 할 때 내가 저기 이 전라도 광주에 가서 내가 이 저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. 네네. 그런데 어느 여자분이 네. 그 바로 내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 네. 그때 내가 노래를 그 진성 씨의 내가 바보야 노래를 하는 네네. 그냥 나도 취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서서 울고 있더라고요. 약간 소름 끼치는데요. 네. 형 나 멍하니 쳐다보면서 네. 눈물을 철철 흘리고 네, 울고 있어요. 울어요. 그래서 나 보기도 민망하고 이제 내가 그 스테이지 끝나고 딱 내려가니까 내 손을 콕 잡더만 저한테 인사를 정중하게 하더라고요. 네. 노래가 너무 좋다고 네. 했는데 내 자랑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아니 자랑하신 거예요. 예, 예 네. 그래요. 아니 뭐 가수 입장에서는 예, 뭐 그렇게 예, 그런 게 있었어요. 그 노래를 듣고 누가 이렇게 감동을 해서 예. 눈물을 흘리면은 너무 좋을 것 같. 아 그러면 네. 그거 이제 또 좋아서 이 지갑에서 또 팁 나오는 거죠. 여보가 거기에 그냥 아 죽여요. 깨진다 또 결국은 돈이구만. 결국은 돈이야. 아니 지금 음악 얘기하고 지금 분위기 잡고 있는데 지금 아니 그렇다 그 말이죠. 아 참 네 또 또 네. 다른 뭐 에피소드를 뭐 내가 또 이 올겐을 치면서 북을 쳐요. 아 네 북을 막 한참 치고 있는데 뭐가 뒤에 막 걸리는 거요. 아 북을 치고 계시는데 네. 네. 이렇게 이제 북 치다 이렇게 보니까 어느 여자분이 네. 술이 이제 취해가지고 네, 네. 좋아서 무대를 내가 좋아서 음악이 좋아서 무대로 올라온 거예요. 그런데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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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서지는 못하고 앉아서 내 다리를 잡고 있더라고. 아 북을 치고 계시는데 다리를 예, 붙잡고 예, 있어. 예, 이렇게 예, 이렇게 예, 이렇게. 예, 예, 예. 이게 무슨 애야? 그래서 그 업소가 완전 홀랑 뒤집어졌어요 아주. 어,
덮치다가 다리 떨다가 막 이렇게 아니 이 치면서 왜 이래 이거 왜 그러냐 이거 어 그거 이번 것도 약간 소름 끼치는데 아까도 하염없이 여인이 눈물을 흘렸는데 네. 이번에는 다리를 잡고 내 다리 내놔라 이거를 하신 거잖아요. 그 나는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이러면서 아 그래가지고 근 적도 있고 네. 또 어느 날은 노래를 한참 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도 여자인가요? 네, 다 여자예요. 뭐가 이렇게 여자가 자꾸 엮인다 이상하게 악수를 하려고 손을 탁 내미는 아, 예, 거예요. 그래서 나는 무대 밑에서 예, 무대 밑에서 내 예, 예, 무대가 이 정도 높은데 네, 네, 네. 올라서 딱 노래하면서 이렇게 악수를 탁 손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밖으로 내려버린 거 내가 나를 아 예예 예. 그래 무대 밑으로 떨어졌어 아 거기서 바로 그냥 꼬꾸라졌어요 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악수를 탁 하면은 요 손끝만 딱 주고 싹 빼버려요 아 그것도 이런 그건 약간 그거네요 보리쌀 이거 예 쌀밥 네, 보리 이거네 아 그렇게 해서 아 그걸 확 잡아주면 굉장히 위험하죠 아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가수들 그 이 무대에 섰을 때 그 관중들이 손 내밀으면 절대 손 꽉 잡으면 아 네. 그렇구나 그런 경험을 내가 했어요. 네. 하긴 뭐 저는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저는 연출자 PD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. 그런 입장이 돼본 적은 없어가지고 네. 이렇게 잡았을 때 확 잡아당기면 그 무대도 높은데 위험한 아, 위험하죠. 제가 이제 그 반사신경이 좀 남들보다 좀 빨라도 그래서 안 다쳤어요. 오늘 프로그램 첫 회인데 네. 제가 아, 리허설 때 아니 지금 리허설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.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. 아니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해. 아니 자기 거예요. 자랑하지 말라고요. 아, 예 알았습니다. 지금 첫 회부터 프로그램 망치려고 이게 저 보시는 분들이 그거 쟤들 뭐냐 이러신다고요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아. 좀 겸손하게 좀. 아참이 가수분 제가 이 앞으로 출연하실 우리 가수 선생님들한테도 좀 부탁드립니다. 제가 이렇게 잘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자기 자랑 좀 그만하시라고요. 알았어. 알았다고요. 그러니까 좀 겸손하시라고요. 예예. 예. 제가 노래를 좋아하는데 예. 이 사람이 좋아져야 되는데 자꾸만 잘난 척을 하니까 아니 제가 알아요. 근데 잘 까네.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노래를 안 듣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. 사실은 그 가수 노래를 하시다 보면 연기를 하시게 되잖아요. 그렇죠. 그 노래 그 주인공이 돼야 되고 네. 그 노래 가사에 따라서 이 표현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. 네. 나름대로 연습을 해줘. 연습. 그러니까 연기자처럼 물론 뭐 연기자처럼 대사라거나 이러는 건 아니지만 노래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막 감정도 잡았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렇죠.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좀 연기자나 뭐 코미디언이나 이런 꿈은 없으셨나요? 그런 꿈도 있었죠. 내가 근데 그 옛날에 네네. 지금은 이제 막 뭐 영화관이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됐죠. 옛날에는 극장. 네, 극장. 극장에 네. 어렸을 때 극장에서 제가 그 그림을 그렸어요. 네. 그 영화 그림. 아, 그 간판. 예, 예 간판. 예. 하긴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큰 간판 해가지고 예, 예, 이렇게 예, 그림을 예, 예. 그림을 그리셨어요. 예, 예. 그림을 그려서 그 대한민국의 영화 배우는 네. 전부 내 손에 다 거쳤죠. 뭐 신성일, 네. 박노식, 장동희, 허장강. 독고성 또 뭐 신영균 뭐 안 또 외국 배우 뭐 찰톤 헤스톤 뭐 안소니 퀸 와 아니 그 찰스 브론슨 그 아롱드롱 찰손 브론슨 그 코시험 예, 나가지고 예. 어 야 그 코시험도 또 나서 하셨는데 네 아랑드롱이라고 아십니까? 아랑드롱 알죠 아, 네. 네네 그런 사람들 뭐 율브린너도 알죠 율브린 네. 머리 다 벗겨져가지고 네, 네. 그런 것도 내가 그림을 다 그럼 그 또 자랑이구만 아니 그렸다 그림 말이에요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네. 또 연기도 잘한다고 그러고 연기는 잘한다고 안 했는데 그런 거를 많이 보고 배운 게 많아요 뭘 배우셨는데요? 끈자고 그
특성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네네네. 그 영화 배우들의 그 성대모사도 아. 한 두 개 정도 내가 조금 할 수 있어요. 성대모사. 네. 그게 그 극장에 계시다 보면은 계속 영화를 계속 보시게 되니까 네. 반복해서. 네. 그래서 이제 그 연기력이라든가 그 표현력이라든가 그 노래에 그게 조금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뭐 성대모사 하신다는 게 그 누구 옛날 지금 세대 그 젊은 사람들은 그 사람 모르겠지만 그 허장강 씨라고 있어요. 지금 허장강 선생님. 네, 저 허준호 씨 아버님. 네. 아, 네. 네. 또 이덕화 씨가 저 또 아버지 이해춘. 이해춘 씨. 예. 네. 그리고 이제 박노식 아들도 있고. 박준규 씨라고 네. 지금 연기자를. 그것은 다 그게 자제분들 그렇죠. 있잖아요. 네, 대대로. 그 아버지 허장강 씨의 그 성대모사를 제가 한번 해볼까요? 아 예. 한번.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. 아 근데 뭐 근데 오늘 자랑하시러 나오신 그렇죠. 거니까 네. 얼마든지 괜찮습니다. 그러면 그 허장강 씨 성대모사. 폼도 좀 잡고. 마담. 우와 간만에 바꿔십니다. 이번님은 잘 되었냐? 다이아반지 없는가?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뽀뽀나 말할까? 아, 그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뽀뽀나 한번 할까? 네. 이게 그 허장강 선생님 대사군요. 뽀뽀나 한번 할까? 제가 허장강 선생님 연기는 본 적은 잘 뭐 어렸을 때라는 네, 기억이 네, 없지만 네. 이렇게 그 허준호 씨랑 해서 이렇게 약간 좀 예, 예, 매칭이 맞아요. 되는 것 같습니다. 예, 예. 또 그 이대근 씨 아시죠? 이대근 선생님 예, 예. 요즘에 잘 안 나오시는데 예. 예전에는 그 변강쇠 그, 예, 변강쇠도 했고 그 액션을 참 네 원래 액션 배우로 예. 유명하셨죠. 아주 옛날 액션 배우의 박노식 그 그분하고 또 이대근 씨도 이 스타일이 거의 비슷했는데 변강쇠 할 때 그 하던 그 대목이 있어요. 네. 그걸 잠깐 한번 해보고. 네네네. 아이, 왜 그러는 거야? 이거 뭐가 그러는 거야? 왜 죽고 그래? 이걸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다 하던데. 아, 이거 나도 그래. 아 이거 그 이대근 선생님이 하신 그 변강쇠 그게 이거군요. 예. 야 이게 저. 제가 조금 세대가 좀 조금 어리다 보니까 네, 이걸 몰랐는데 네, 네. 아 이걸 다 아시는구나. 네, 그 전 알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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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저 이제 영화 배우는 그렇다고 치고 코미디언 중에 뭐 이주일 선생님. 이주일 씨도 아니야? 어 바로 나오는 거네. 이주일 씨는 아주 유명하시고 네, 네. 제가 저 돌아가셨지만 백남봉 선생님의 그 원맨 쇼를 내가 또.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달 외웠습니다. 네. 백남봉 선생님. 예. 네네. 그분이 그 이 술 취한 술을 먹고 그 취한 모습. 네.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. 아.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보고 많이 배웠어요. 네. 네. 그리고 또 연습도 해보고. 아, 그 연습을 또 하셨어요? 아, 그럼요. 가수 뭐 형사 이런 거 하신다 그러더니 코미디언 따라 하는. 아니 그런 게 좋더라고요. 아, 네. 또 하다 보니까. 아, 네네. 근데 그걸 또 배워놨는데 그것도 한번 아 그럼 한번 해보시죠. 할까요? 네. 이제 양주를 먹고 취한 거. 양주. 소주를 먹고 취한 거. 소주. 막걸리 먹고 취한 막걸리. 거. 짬뽕. 짬뽕. 네. 좋다. 아, 소주, 맥주, 양주 막 짬뽕 해갖고 딱 먹고 취한 그런 모습에 이제 그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인데 양주 먹고 취한 거를 내가 한번 해볼게요. 양주요. 네. 네. 에 굳고 그러냐? 내가 우습게 보이냐? 우습게 그러냐? 나 간다. 근데 어디에 가신다는 거예요? 나라고! 아 이게 양주군요. 예, 양주는 좀, 약간 좀 점잖네요. 점잖아. 아 예예. 예. 짬뽕을 하는 사람. 짬뽕. 네. 그래서 걸어. 아 일단은 짬뽕은 뒤에서부터 네. 오시는 건데. 네. 걸어 오는 게. 아유. 많이 취하셨네요.
짬뽕 먹었는데 나 해물 짬뽕 해라. 죽겠네 씨. 아유 씨. 아니. 예. 내 광기가 일어나. 놀라. 너 씨. 까불어라 씨가. 얼굴이 어디냐? 아유 미안합니다. 아, 그래서 짬뽕이 짬 마지막에는 또 점잖게 끝내 미안합니다. 그러고 내가 물른 거지. 아 광기. 아 진짜 여기서 돌아오니 끝장나라. 시켜. 야 호라. 또 이제 또 있어요? 막걸리를 먹고 아, 진짜 오늘 너무 힘들다 이거 지금. 네. 그 자전거를 딱 끌었어요. 아 자전거요. 막걸리를 막 마늘하고 먹어 냄새는 많이 나죠. 네. 자전거를 탁 잡고 타고 가야 되는데 네네. 이런. 아 다리가 안 올라가네. 자연 누구? 아유 나 오줌이랑 싸겠다. 아, 아, 너무 리얼하네. 아니, 아우 배 아파. 아니 근데 박준 선생님 약주는 잘하세요? 한 모금도 못해요. 아 술을 못 하시는데, 네. 야 어떻게 술을 못 하시는데 이 술 취한 연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? 아니 하긴 연습하셨다고는 하지만 예. 이게 연습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데 참 광기가 있어. 저 깜짝 놀랐습니다. 이거 아 이거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또 감아줘야 되는 거야. 이렇게 하고 다음 노래 어떻게 하시려고? 아 예. 뭐 다음 노래 갈까요? 다음 노래 그럼 가보죠. 예예. 예, 그러면 혹시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또 분위기 잡는 노래 하시려고요? 그래야죠. 아. 연기. 아 네. 이제 또 한 번 또 가보겠습니다. 자 배우 씨의 누가 울어 보내드리겠습니다. 배우 선생님의 누가 울어. 예.